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스펜이나 수성펜을 이용해서 눈사람을 그려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눈사람은 연한 톤으로 그린 눈사람이고 오른쪽은 진한 톤으로 그린 눈사람입니다. 이렇게 색마다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색깔을 선택하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록색 펜으로 초록 눈사람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고르신 펜으로 팔자 형태로 눈사람의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자를 칠할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더 겹쳐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진한 톤의 눈사람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한 번 더 테두리를 그려주면 됩니다. 연한 톤이 좋으시면 그냥 한 번만 그려서 채색을 하시면 되고요. 진한 게 좋으시면 저처럼 한 번 더 테두리를 따라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바깥에 떨어지는 눈송이도 진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두 번에 걸쳐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연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에 걸쳐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같은 색으로만 하면 밋밋하니까 포인트를 줄 색깔을 하나 더 골라서 겹쳐서도 그리고 띄어서도 그리고 다양한 크기로 눈송이를 그려주세요. 주황색 펜으로 당근으로 만든 코를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물칠을 하실 건데요. 물이 너무 흥건하면 번져나가서 예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적당히 묻혀서 먼저 선을 따라서 물칠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눈사람 안쪽으로 번져나가지 않고 바깥쪽으로 번져나가게 바깥쪽으로 물칠을 해서 칠해주세요. 아래쪽은 물감을 잘 풀어서 펜에 있는 잉크를 잘 풀어서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지금 선을 따라서 물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외곽이 부자연스럽게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기의 느낌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을 묻혀서 덜덜덜덜 손을 살짝씩 떨면서 자연스럽게 물감을 풀어주겠습니다. 눈송이들은 그냥 동그랗게 선을 따라서 물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펜으로 눈사람의 눈과 입을 그려주시고 빨간 펜을 이용해서 목도리와 모자를 그려주세요. 검정펜으로 테두리 글자를 만든 다음에 안쪽을 채워주실 때 왼쪽에 있는 글씨는 제가 그냥 보통 마카로 사인펜으로 칠한 글씨고요. 오른쪽은 반짝이는 젤펜을 이용해서 칠한 글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느낌으로 선택하셔서 글씨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